서울의 유수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볼 수 있는 서울 역사박물관. 이곳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한 역사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오랜 기간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의 모습과 서울 사람들의 생활상까지 열심히 필기하며 수업을 듣는 이들은 제4기 중학생 인턴제에 참가한 청소년들입니다. 옛날부터 책이나 이렇게 그 TV를 보면 어린이 도슨트 이런 게 너무 되게 멋있더라고요. 나중에 큐레이터가 되고 싶은데 알아보다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지원해봤어요. 전시회를 직접 기획하고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박물관 큐레이터. 중학생 인턴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큐레이터의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박물관에 대한 이론적인 소양과 창의적인 활동을 겸비할 수 있어 의미가 큽니다. X. 서울의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학습과 그리고 답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토론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은 이와 함께 서울 역사지킴이라는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서울의 도시구조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참가자들은 하루 동안 문화역사 선생님으로 활동합니다. 박물관을 찾은 유아에게 역사를 쉽게 설명하고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 복숭아 하나 먹으면은 천년을 더 오래 산다는. 봉사 활동도 하고 서울의 역사까지 배울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제가 아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서 좀 뿌듯한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재밌는 것 같고 앞으로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서울 역사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청소년 큐레이터가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TBS 리포트입니다.